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 센터장을 맡고 있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이상권 전무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가 인구 구조를 들여다봐야 되는지 그것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구조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노동력의 공급자기도 하고 또 소비자가 되기도 합니다. 출생률이 어느 날 갑자기 1년 만에 확 변하지 않습니다. 사망률이 어느 날 갑자기 2, 3년 만에 엄청나게 변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인구 구조를 두고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미 와 있는 미래라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인구 통계학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인구 소멸할 국가가 한 나라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러면서도 지금 사망자 숫자가 출생자 숫자를 앞지른 나라가 됐습니다. 한 나라 인구 구조에서 가장 커다란 집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어느 나라든지 베이비 붐 세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55년생부터 74년생까지가 한국은 덩어리로 뭉쳐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계속 지금부터 60세, 65세 정년을 유지한다고 치면 한국은 20년간에 걸쳐서 남한 인구의 3분의 1 이들이 단체로 퇴직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소 축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준비되지 않은 장소는 자칫하게 되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 구조의 변화와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재무적인 요인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구 구조에서 고령화가 심해지는 것에 한 가지 어두운 그늘은 바로 양극화를 촉진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원래 중산층의 문화가 있었던 나라거든요. 이 중산층 문화가 근본적으로 깨지기 시작한 게 바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입니다. 수많은 어떤 경제적 틀이 변하고 삶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계속 양극화가 촉진되는 방향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령화는 더 촉진을 시킵니다. 우리가 재무적 관점에서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복지비용의 증가입니다. 요즘 최근에 여러분들 신문 보시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건강보험료 폭탄, 건보료 폭탄, 이런 것들 자체가 이미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건강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 같은 것들은 사회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국민들의 최저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깰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비용 자체를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지 비용이 증가하는 것들 자체를 우리가 이제 좀 받아들이고, 이것이 내 자산의 운영을 할 때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얼마가 있어야 내가 노후에 은퇴를 할 수 있어? 10억, 20억.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자산의 총량을 가지고 내 은퇴 자금을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성장이 되면 꿈이 거세되는 사회입니다. 아, 나도 노력을 하면 집도 살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고 급여도 올라. 그런 것이 좀 줄어드는 사회죠. 꿈이 거세되고 미래를 불확실하게 느끼면 이 자산의 총량보다는 월 생활비, 즉 다시 말해서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 인컴이죠. 이 인컴 위주의 전략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것이 훨씬 더 그 노후를 준비하는 데 유력하고, 또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자산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라는 것이 현대 연구 결과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이 물론 뭐 연금일 수도 있고 뭐 리츠와 같은 부동산 펀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은행 예금일 수도 있고요. 어떤 형태를 취하든 간에 이런 캐시플로우형 자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 서서히 금융회사들도 이런 캐시플로우형 자산들을 어떻게 우리 고객들한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이제는 저는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같이 재무적 관점에서 우리가 들여다봤고요. 두 번째 이제 비재무적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평가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과거에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과 같은 직선형 삶이었다. 학교를 가고 대학을 마치고 비슷한 나이에 다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은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대로 쭉 살아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떤 게 되냐면 내가 살아온 시간 못지않게 60세부터 거의 100세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또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이 한번 끝나고 또 다른 삶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두고 우리는 직선형 삶에서 순환형 삶으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 쓰는 거거든요. 주변에 그 성공적으로 인생 2막을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 하신 분들이 보면은 돈도 돈이지만 마음속에 이렇게 훈련을 항상 해요. 내가 퇴직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소위 말해서 저는 내가 내일 당장 퇴직한다면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초등학생처럼. 아마 쉽지 않을 것도 생각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비재무적인 요소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금 겸업형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대다수의 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 필요한 만큼 노후 자금을 완벽하게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75세 시점까지는 일부는 내가 그동안 벌어놓은 자산을 통해서 인출을 하고 나머지 돈은 내가 소액이라도 벌어서 연금과 일과 겸업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는 것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좀 일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가족 관계의 재정립입니다. 그 일본에서 쓰는 표현 중에 하나는 이 젖은 낙엽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퇴직한 이후에 부인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남자를 젖은 낙엽족이라고 그러거든요. 남자들은 퇴직을 하게 되면 아, 나 이제 가정으로 가야지 컴백홈에서 이제는 가족과 더불어 살아야지 생각하지만 아내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나는 내 일이 다 끝났으니까 난 자유롭게 살 거야. 이제 집을 난 나와서 내 활동을 할 거야. 어떻죠? 인식의 차이가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노년층이 되면 여성들은 인간관계가 그렇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또 남성들은 퇴직을 하게 되게 되면 거대한 인간관계 단절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제2의 인생, 순환형 삶에서는 가족관계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00세 시대에 우리가 은퇴 준비는 저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종합예술에 가깝다. 자기의 형편에 맞게 재무적인 요소와 비재무 요소의 균형점을 잘 찾아서 그걸 계획해 나가는 것 자체가 그 인생 2막을 불행하지 않고 또 건강하게 새로운 또 인생의 모멘텀으로 계류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한국 사회가 인구 구조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 그 속에서 기회를 잡으시고 또 노후 준비도 성공적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